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9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할 때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해 듣고 또는 언론 보도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한 영어 발언입니다. 그 장면은 유튜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전 의원과 함께 부산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아무 예고 없이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왔을 때, 인 위원장을 향해서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영어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인종 무슨 차별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은, 아, 이거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 언론 보도를 믿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과 언론에 의해서 전해진 모습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할 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곡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할 때도 있고 잘한다고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편입니다. 기자니까 그게 몸에 지금 배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하는 게 많아요. 또 최근에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이른바 가출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직접 뭐 비판한 적은 몇번 없었지만은 어쨌든 아주 타이트한 선거 기간 중에 불복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인 거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때는 잘못했다고 제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댓글을 보면은 그때 비판을 하던 조갑제라는 사람은 어딜 가고 지금은 왜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에, 특히 먹물먹은 사람들, 기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에 치명적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때그 인간의 복잡성을 상무시해 버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갈라버립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 덮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일까지도 상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결정한다 이거죠.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실을 그냥 국에 넣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말살이 돼 버린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느냐. 우선 사실이 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의냐, 불의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려면은 딱이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정의, 자유.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먼저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로서 자유, 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 행동 윤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난 여름부터 변호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당 대표 자리에서 밀려나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변호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외교 법치 대보사 문제에 관한 태도, 이런 거는 제가 극구 칭찬을 하지만은 정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준석 사태는 완전히 잘못 다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윤석열에 대한 배신도 아니고 이준석에 대한 아부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고 전에는 이준석을 비판하더니 왜 요사이는 비판 안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인은 저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나이가 70 되어도 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썼던 글, 했던 연설, 이런 걸쭉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재 정치인입니다. 더구나 그 나이에 우선 뭐 다른 거다 빼고 말과 글이 좋습니다. 정치는 말과 글로 권력을 잡는 겁니다. 혁명은 선동을 해가지고 총칼로 정권을 잡지만은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성은 같습니다. 모택동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그런데 정치를 잘 하려면은 말과 글이 좋아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말과 글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글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말은 자기의 것입니다. 말과 글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능이 높다는 것이고, 또잘 훈련되었다는 거죠. 말과 글을 빨리 써야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다음 최근에 요사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쓴올 봄에 나온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 책은 잘쓴 책입니다. 저도 책을 한 60권 이상 쓴 사람입니다. 책은 좀 써본 사람입니다. 직업적인 글쟁이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직업적인 글쟁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글쟁이 이상의 문장력과 구성력과 논리와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책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일단 재밌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저는 재밌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준석을 비판하든지 좋아하든지 꼭 한번 읽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책입니다. 왜냐? 이준석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난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흥미롭게 읽히니까 그걸 통해서 저절로 한국 정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 정치를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다룬 사람이지만은 제가 모르는 그 한국 정치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또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북입니다. 저는 한국의 특히 보수 세력에 대해서 정치를 하라고 권합니다. 제발 운동은 그만하고 정치를 하라고. 운동하는 것은 운동으로 끝나지만 정치는 권력을 잡고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파는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를 합니다. 좌파는 모두가 정치투쟁가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정치를 멀리하면서 자기는 운동만 하겠다, 논평만 하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뭘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좌파는 프로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아마추어입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프로 정치인입니다. 천재적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프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이준석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이준석이 꿈꾸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만큼 함축적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은 없다. 이 질문을 되뇌을 때마다 정치의 영역에서 나의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성찰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보수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지금 보수는 직분할 때마다 경제 성장 하나로 모든 것을 퉁칠 수 있었던 고도 성장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야를 다른 분야로까지 넓혀가지 않으면 보수는 정치적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절차와 상호 견제의 시스템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대통령을 뽑아 그가 나라를 이끌도록 하고 또다시 비싼 비용을 들여 국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견제하도록 한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일방주의와 전체주의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사실 하나의 이론으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선진화 이론과 공동체 이론의 일부 요소를 버무려 시대별로 배합 비율을 조금씩 바꿔 대중에게 선보여진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책에서 보수를 비판을 하면서 보수가 그 본래의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개발연대의 국가주의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나 지금까지 그런 모순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전통적 보수에 대비하여 새로 떠오르는 젊은 자유주의 보수는 그런 모순을 감내할 자신이 없을 뿐더러 모순을 인내하고 합리화할 만큼의 고도 성장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결국 가치와 철학 위주로 정당의 지지층이 재정립되어 가는 것이다. 이거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연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도 전체주의, 더 나아가서 파시스트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 곁에서 보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선당 후사나 애국이라는 단어는 국가를 사회 계약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며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에 요 문장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전통적 보수와 다른 새로운 보수, 자유보수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보수를 혁신해야 되겠다는 철학이 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특히
선당 후사란 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지적 캐파시티, 잠재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8월에, 8월 13일로 기억되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선당 후사해서는 안 된다. 선당 후사는 한자로 쓰면 당을 먼저 앞세우고 후사, 사, 개인이죠. 개인을 뒤로 한다 하는 걸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 양보 또는 희생을 요구할 때 선당 후사, 선당 후사를 합니다. 입에 달렸습니다, 그냥. 그러나 그 선당 후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특히 보수에서는 안 맞다라고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고 무렵에 글을 써서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아주 힘을 들여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감탄했습니다. 비유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선당 후사는 뭐냐? 왜 말이 안 되느냐? 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이 개인보다 먼저 일 수가 있습니까? 개인보다 먼저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개인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국가와 개인이 어디가 앞서느냐 하는 것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와 개인은 최소한 같은 수준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당 후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 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당 후사입니다. 구호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당 후사입니다. 그 점을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걸 제가 다 찬동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홍범도 저 육사에 공산주의자 홍범도 흉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치워야 되죠. 그러나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과연 본인이 정치를 할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하느냐? 안 한다는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은 당당하게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어제 이야기대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하겠다. 3천만 원 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치러 가지고 대표가 된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술적 기반, IT적인 기반, SNS적인 기반으로 하면은 저비용 고효율 경쾌한 정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경쾌한 정치를 한다는 이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어둡고 무겁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경쾌한 정치. 이준석 전 대표는 경쾌한 사람이더구만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항상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정치가 살벌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유머 감각을 곡해를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양두구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양두구육,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개고기였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덤벼들면은 그게 정치가 좀 빡빡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재밌는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재밌는 사람이고 유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이 보수 진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쾌한 정치는 어제 성공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앞으로 정당을 만들 때 아마 당원 모집의 전 단계로 보이는데 지지를 해줄 분들을 연락처를 지금 모집을 했는데 아마 지금쯤 2만 명을 훨씬 넘었을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서 여기에도 유머를 섞어가지고 920대 모아보자. 장제원 의원이 92대의 관광버스를 가지고 4,000명을 동원한 걸 간단하게 SNS를 통해서 그 10배, 10배를 하려면 아마 4만 명쯤 될 겁니다. 10배를 모아보자. 오늘 중으로 관광버스 920대 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을 짓게 만드는 정치인. 이재명처럼 사람을 신경질나게 만드는 정치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연설을 할 때, 이 유세 중에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저는 슈퍼스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 한게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하더니 광화문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차분히 계산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국방부, 군사시설로 지은 국방부를 지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좀 악담을 하고 떠났죠. 청와대를 향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은 아니었죠. 대한민국 발족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은 사실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약 60년을 근무했던 이 특히 보수 대통령을 주로 비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전부를 독재로 그냥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정확해야 되고 신중하고 그다음에 포용적이어야 되는데 제왕적 권력의 상징 이건 주로 좌파가 썼던 용어 같은데 그 말을 하고 그 고민이 많았던 애환도 많고 비극도 있었던 청와대를 버리고 구청장이 딱 근무하면 좋을 만한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판만 하고 있느냐? 한일 관계 보고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건 역사에 남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법제화한 거. 이거 잘한 겁니다. 이거 큰 개혁입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해놓고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의 이준석 돌풍, 이 제2의 돌풍입니다. 2021년 봄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의 돌풍에 이은 제2의 돌풍, 이 돌풍이 신당 창당으로 가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바꾸는 쪽으로 가든 어느 쪽이든 보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